스트레스가 주말에 사놓고 안 먹으면 오늘 자주 먹죠? 없었어요. 막 이렇게 끓어가지고 홈디에 홈림픽에 성공했어요. 그러고 보니까 먹고 남은 국물에는 이제 떡볶이 남은 거 넣어서 끓여 먹으면 되니까 후추는 남은 거 먹겠어요. 맛있겠죠? 배고파. 벌써 군침이 싹 도네. 그래도 맛있는 날 국물까지 맛있겠다. 그쵸? 모자라 물기만 더 넣으면 되니까 머리 불어가지고 애들 맛있게 냠냠하고 먹고 자겠어요. 맛있겠죠? 스트레스 받을 땐 완전 최고야. 진짜 짱. 아침부터 야채 타임 과자 뜯어가지고 땄는데 안 먹었어서 꽉 채웠는데 여기 이제 케첩도 살짝 뿌려. 뭉겄지? 맛있어. 아니 꽤 깔끔한 이것도 초콜릿과 함께 얼음과 함께 진짜 보내보고 싶어. 텀블러에 넣었어. 녹으면서 물처럼 변해가지고 요거트처럼 맛있어서 먹으면 돼. 궁금했는데 요거트 그냥 평범한 진한 요거트가 맛있었다 생각보다. 약간 생긴 게 맛없게 생겼어. 서울에서 일어난 건데 다이어트 같이 생겼어. 생긴 게 일단 맛있다. 다른 건데 맛있을래. 글자가 너무 많아. 레몬인가? 까먹어. 레몬 맞네. 되게 조만해. 맛있겠다. 이거랑 떡볶이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죠? 진짜로? 맛있겠죠? 근데 부족하면 스프 추가하면 되니까. 나는 조금 남았어. 좀 뿌듯해. 맛있겠지. 그래서 코로나 내 주먹이다. 배고파. 싱겁긴 한데 신기한 게 어묵은 짜고요. 확실히 물이 들어가서 맛있어. 물이 없었을 때는 그냥 매운 맛밖에 안 났는데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밀떡이랑 아주 먹을만하고요. 섞어서 그런 좀 짭짤해서 맛있어요. 전혀 싱겁진 않아. 딱히 적당한 것 같아. 괜찮다. 맛있어요. 아무튼 맛있겠다. 치우겠습니다. 알로에 주스 잠깐 눌러놓은 거라 오해하지 마세요. 얼음 넣었는데 금방 또 녹았네. 시원하여 아직 녹은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 원샷을 하고 쉬어야지. 저는 산 지 얼마 전에 주말에 산 건데 신기하게 생겼죠? 리뉴얼 됐나 봐요. 신기해. 콩나물 엄청 좋아해서 콩나물하고 밥 조금 먹고 자려고. 나의 찐 저녁이다. 아까 그거는 배가 조금 덜 찼어. 맛있겠죠? 고기도 있는데 전 더 콩나물이 더 좋아요. 먹고 자야지. 짧은 영상이 힘들어. 안녕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